잘 서 있네 이제. 어? 잘 서 있네. 비율 어쩔 거야.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와우. 박잖아. 안 아파? 박았잖아. 이마가 왜 이렇게 넓냐? 나 때문인가? 아, 이거 언제 다 키우냐? 언제 다 키우냐? 어? 언제 다 클래? 빨리 커라 그냥. 빨리 안 클 거야? 빨리 안 클 거야? 아, 근데 이 머리를 남자애였으면 이렇게 빡빡이를 시킬 텐데 아직 여자애라서 빡빡이를 못 시켰거든요. 배냇머리를 아직 못 밀었는데 이 머리가 길다. 어이구야. 근데 플랭크 아니야? 아무튼 지금 요거를 잘라줄지 말지 고민입니다. 남자였으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렸을 텐데. 엉덩이 자랑하나? 나 뭐하는데? 뭔데 이 섹시한 엉덩이는? 아 귀여워. 아 이쁘다. 아 이쁘다. 4월까지는 숨겠네. 이게 사이즈 그때까지 맞을까? 맞아요. 제 발이 조그맣거든요. 좀 밖에서 너무 추워서 트리랑 찍을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트리랑. 아이고 예쁘다 우리 짱구. 아이고 예쁘다. 크리스마스 밥상이냐? 너무 맛있게 먹어. 아니 여기 좀 먹어야 된다. 뭐 있나? 왜 그러는 건데 짱구야? 왜 쫄아보는데? 어? 나 머리 박지 마. 턱에는 딸내미가 손톱을 끌고 놓고 부녀가 쌈으로 물버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? 야 숙식사우나 완전 울어야 될 거 아니야.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서 자고 있냐고. 왜 그랬냐고. 안 습했어? 와 근데 방이 왜 이렇게 됐지? 이상하다. 왜 이렇지? 아니 거기서 왜 혼자 쪄지고 있냐고. 어? 말을 물어야 될 거야 얘가. 어? 짱구 근데 태어나서 지하철 처음이지? 팬더 지하철 처음 타네. 진짜 귀엽다. 다 끝난 것 같은데. 카메라 만지지 마.
시작이야. 아빠 여기 있네. 아빠 여기 있네. 짱구 여기 있네. 아빠 날아가네. 똑같이 생겼다. 지금부터 샤워를 할 건데 지금 집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얘가 제가 눈앞에서 안 보이면 울기 때문에 일단 문 앞에 의자랑 아기 체육관 놓고 문 열어놓고 샤워를 하려고요. 아니면 막 울고 불고 자지러지고 난리가 나니까. 샤워한 동안 토하고 아기 체육관은 박살을 내놨어요. 힘 진짜 세다 야. 엄마가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도착하면 밤 12시쯤 될 것 같은데 와서 아이고야 와서 봐주신다고 하네요. 짱구 헐 개 귀엽다. 분유 100ml를 1시간 동안 진짜 별 쇼를 다 해가면서 겨우겨우 먹이고 지금 재웠는데 8시에 샤워했는데 다시 샤워야 될 것 같아. 제가 지금 땀범벅이 다 돼가지고 남편은 청첩장 모임 갔고 시터 이모님 퇴근하고 나서 제가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요가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. 이게 사실 밥만 잘 먹어주면 진짜 소원이 없겠는데 밥을 왜 이렇게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진짜. 에어랩 거치들 이제야 샀습니다. 에어랩 산 지 한 1년 넘었는데 이제야 거치대를 구매를 했습니다. 쿠팡에서 2만 얼마인가? 되게 싸게 주고 샀는데 진작 살 걸 그랬어요. 되게 편했네. 아 뒷모습 진짜 하찮다 야. 와 저 분명히 얘가 중간에 있었어요. 그래서 얘를 신경을 쓰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본능적으로 다리를 잡아서 안 떨어졌는데 와 진짜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겠다. 그 인터넷 보면은 부모들의 약간 순발력 그런 거 짤 같은 거 있잖아요. 딴 데 보고 있는데 떨어진 애기 잡고 이러는 거. 저도 그게 되네요. 분명히 딴 데 보고 있었는데 손만 뻗어서 얘를 잡았어. 지금은 엄마가 애기 밖 거실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저는 수유하고 나면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애기 또 분태기가 와서 분유를 안 먹고 있는데 한 번 먹을 때 막 70, 80 이렇게 먹고 5시간, 6시간 안 먹어도 울질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한 6개월쯤 되면 이제 분태기 온다고는 하는데 너무 안 먹어서 지금 걱정이에요. 그래서 안 먹으면은 그냥 먹이지 말고 두라고 하는데 찾아봐도 인터넷 찾아봐도 저는 근데 포기가 안 되니까 계속 붙잡고 먹이려고 계속 하니까 한 번 먹일 때마다 1시간 반에 이렇게 소요가 되고 저도 한 번 애기 먹이고 나면 이제 온몸이 땀범벅이 돼. 너무 막 애기를 방에 넣어놓고 베란다에 가서 소리 지르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맨날 몇 시간씩